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두 예배자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예배자가 있고 택함 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가짜와 진짜는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알곡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두 예배자가 있습니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바꿔져 버립니다.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판이하게 달라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두 예배자는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사람, 아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짜 예배를 드리는 가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인의 운명은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인생으로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는 성경에 기록된 라멕이라는 5대 후손이 5대 조상 가장 자신들의 선조가 되는 이 가인이 지은 죄로 인하여 가슴에 항상 상처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가인이 사람을 죽였듯이 5대 후손도 똑같이 조상의 그 죄의 유전을 받아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가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40일 40일 그런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그런 그곳에 머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 가는 그들에게 모세 시대에 와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기록관 가운데 왜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린 자가 있을 것이고 아벨 같은 예배 드린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가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벨 길에 서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말씀하시기를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도 누구일까요? 제사로 언약한 사람입니다. 이 제사는 예배인데 예배는 곧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만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땅의 소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4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벨의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으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창세기 4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려졌던 땅의 소산물로 드려졌던 이 예배를 가리켜서 성경 말씀하기를 창세기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벨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물은 어떤 것입니까? 곡식이나 열매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이 드린 예물은 양의 첫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아벨 손에 이 양은 죽었습니다. 죽은 희생 제물의 양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법이라고 하고 있는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이 제물은 곡식도 드릴 수가 있고 열매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길래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기서 한 단어를 우리는 독특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4장 4절에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아벨은 첫 제물, 첫 양의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에게는 그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열매나 곡식을 드릴 때 아무 것이나 다 모아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첫 예물이라는 것이 첫 새끼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처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태어난 자는 그들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처음 것을 안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을 말씀하시기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성경 강조합니다. 조건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을 말합니다. 이 처음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총체적으로 이 가인의 신앙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사람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변해버렸습니다. 혈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훗날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신이 죽여놓고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혈기가 잔뜩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시절을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이 살인을 가리켜 영적 살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미워하는 자는 곧 그것은 살인이라. 사람을 미워할 때 바로 이것은 영적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은 인본주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심, 전능하심은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대로 첫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갖다 바쳐버립니다. 전혀 정성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성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예배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상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아홉 번째가 절제입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소위 신앙 안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격이 절제가 안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분노를 낼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화가 나는데, 분을 내는데, 내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있는, 나는 예배를 그러면서 드리고 앉아있습니다. 그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 해가 지도록 내가 분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틈 사이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했습니다. 가룟유다는 감각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자신에게 들어온 줄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곧 가룟유다 속으로 들어가는지라. 결국은 이 생각을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 마귀가 해버립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 마음에 미움 생각, 남을 시기하는 생각, 이런 죽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탐 사이로 들어가 버립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타나는 불행히도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실패자가 될 때에 이 사람은 열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비참한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 가인의 징계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런 가인의 모습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 주님 앞에 나오고 시간이 없으면 안 나오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신앙의 최우선은,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 신앙의 최우선, 가장 귀한 생명의 생명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기도 하고 응답도 하여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아벨의 예배자와 같이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예배자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가인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 땅에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밭을 갈아도 그 땅이 다시는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 밭을 갑니다. 쑥에 땀을 흘렸습니다.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앗 자체가 싹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기운으로 심어진 씨앗은 싹이 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기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을 때 이 땅에 무엇을 해도 땅에서는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될 것이다. 피한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계속 무엇인가는 쫓기고 다닙니다.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는 방황자가 됩니다. 늘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 곳에 정착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떠돕니다. 마치 이 사람은 집시처럼 여기 왔다 저기 갔다가 한 곳도 가정적이거나 직장이나 사업비나 아니면 신앙생활도 정착이 되질 않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떠도는 유리하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섯 번째는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자신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쫓겨나 버립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겨울 수 없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쫓아버립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인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사람의 만남에 복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사람 관계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 나중에 부모님한테 내쫓겨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창세기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경에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했습니다. 노시란 말은 방랑, 방황, 도망자란 뜻입니다. 항상 쫓깁니다. 결국 열 번째는 이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창세기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인류 역사에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가인입니다. 성을 높이 쌓습니다. 성을 왜 쌓습니까?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격리시켜버립니다. 세상과 단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고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에게는 5대 손이 있습니다. 그가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창세기 5장 23절에 보게 되면 라멕이 자기 조상 가인으로부터 5대 후손이 이 라멕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내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더니 성경 다음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상처로 인해서 사람 죽였습니다. 라멕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내 마음의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냐면 가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 실패자가 되었을 때 그 형제를 죽였고 하나님께 내쫓겼고 부모한테 내쫓겼으며 형제 관계가 다 갈라지고 사람 관계에서 늘 이 사람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공포와 불안 속에서 가인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력성이라는 성을 쌓아서 단절된 생활을 할 때에 그 후손들은 대대로 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우리 가정에는 사람과 인 관계가 우리는 복이 없어. 이런 상처가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라멕까지 내려왔을 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입니다. 그러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후손들은 죄가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벨 같은 예배 성공자가 되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성경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악한 자가 사탄 마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내 마음에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신년 새에는 때로는 생활하시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스스로 다스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통해서 나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항상 이 분노 조절이 잘 되는, 그리고 항상 감정 조절을 잘하는 은혜로운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환 가운데가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 장애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분노 조절이 되질 않아요. 오늘 아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벨은 그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훗날에 수천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었는데 무슨 어리 없습니까? 그런데 그는 의로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아담, 그 어머니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저주하시고 이 아벨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고 말할까? 이 의로운 자라면 너는 죄 없는 자, 너는 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물이라 했습니다.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배 성공자가 되려면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을 손에 있는 이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다시 말해서 아벨 손에 들려진 이 양, 피 흘리는 이 양을 들고 나가는 것은 앞세우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선포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벌써 이 구원의 자리, 확실한 죄사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는다는 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2000년 전에 주님이 그곳에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현장에 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갔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으며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경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아벨은 그렇게 죽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왜 의로운 자라고 또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오늘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되시는 예수와 및 아벨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흘리신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용서의 피입니다. 죄사함의 피입니다. 사랑의 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및 아벨의 피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죽으면서 그 흘린 피의 소리가 하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의 소리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는 형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내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호소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와 및 아벨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 용서의 피, 죄사함의 피는 곧 아벨의 피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음에서 피소리가 하늘에 호소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를 죽인 내 형, 저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세요. 이 피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와 및 아벨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손에 들려진 이 양을 인하여 그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죄사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아벨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원수 맺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관계 칸막이를 만들어 놓았나요? 그걸 제거시키십시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난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 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 손에 맞아 죽어도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용서와 사랑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오늘 아벨의 예배자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범사위에 항상 가시는 곳마다 예배자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